예, 8시 35분 탕춘대성 안문에 도착했습니다. 탕춘대성 안문. 예, 탕춘대성 안문 저쪽 탕춘대성 능선 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예,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잘못 올라간 거겠죠. 자, 여기서 이쪽 일단 이제 뭐 대충의 방향으로는 예, 남쪽 상명대 방향으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적 소프트한 코스로서 서대문 둘레길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네 개의 산을 연결해서 도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홍제천 보조 코스는 걷지 않고 산 네 개만 이렇게 원 형태로 이제 걷는 건데 그 첫 번째 구간으로 이제 북한산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내려가는 건데요. 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데크로 되어 있는 이 자락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은 이제 많이 다녀본 길이라서 이 탕춘대성 안문으로 일단 좀 빠져 나온 다음에 약간 좀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명대학교로 내려가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내려가면 이제 옥천암 뭐 부근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리는 뭐 그렇게 되는 편인데 그렇게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정도. 여기 그 옥천암에서 개미마을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편이 되려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왕산 같은 경우에도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안산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뭐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이런 코스를 잡은 이상 정상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백년산은 이제 그 은평정 옆을 지나니까 뭐 잠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보다 좀 나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쌀쌀합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쌀쌀하고 내일은 좀 풀린다 뭐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쌀쌀한 편이라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이 좀 굉장히 시렵다 고 느낄 정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워밍업 계속 이제 올해 본격적인 산행을 하기 위한 워밍업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 계속 걷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하니까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오늘 하루에도 또 이제 열심히 걸어봐야죠. 걷기도 열심히 걷고 또 업무도 또 열심히 처리하고 그런 한 해가 되어야죠. 언제쯤 그냥 이제 업무에서 좀 해방이 되고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자는 이제 자기가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하지 않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부자라고 하던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상당히 부가 축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부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그 부자는 그냥 백수인 건 아니죠. 이제 그 사람들 눈에 이제 백수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자산 관리 업이죠. 자산 관리 업. 아이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뭐 매우 의문이라고 봐야죠. 그냥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연연해하거나 그럴 나이는 지났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다시 대크길, 자락길로 이제 만나는 길이 되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길이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근데 길은 이쪽에도 명확하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표지판이 없으니까 좀 애매하네. 그런데 길은 아주 명확하니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안 되면 뭐 돌아와야죠. 예. 개인은 이런 개인이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안보하고 경제 이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가 두 가지가 지금 다 만만치 않다고 하죠.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만만한 때가 언제가 있었나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해서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막 즉각 본격적으로 막 오늘 사건이 터지면 내일 영향을 받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가 불안하다면 상당한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모쪼록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발전하고 편안한 그러니까 걱정을 하더라도 좀 건전하고 적극적인 걱정 뭔가 좀 더 잘해보자는 걱정 그런 걱정을 해야지 그 반대로 아주 우울한 걱정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이 말 저 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 잘 사는 사람들의 그런 좋은 주거에는 큰 관심은 없고요. 그건 뭐 저하고 전혀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저가일 수도 있고 또 중하층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갈수록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정책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의 생각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오늘 이번에 이제 어떤 청취 어딘가를 청취를 해보니까 뭐 이제 그 동영상의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단 것이겠지만 뭐 투기꾼이 빠져나가는 곳에 뭐 영끌족들의 뭐 곡소리인가인가 뭐 하여간 뭐 그렇게 그런 것이 있던데 영끌족들의 곡소리가는 맞는 말 같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과연 투기꾼들이 빠져나가서 그거는 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이제 투기꾼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 사람들 뭔가 사회정의에 반하는 듯한 이득을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전체의 대세를 리드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건 좀... 그리고 그 영끌로 한 사람도 이제 결국은 투자의 실패인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당해서 피해를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투자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항상 상당한 정도의 실패가 구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투자가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채무를 이용한 투자라가 문제인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뭐 약간의 빚을 얻어서 집을 하나 산다면 뭐 집값이 떨어져서 참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생활이 붕괴한다? 그건 이제 그 생활이 붕괴할 만큼 빚을 얻은 게 잘못인 거지. 참, 아휴.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요. 거래가 안정이 되고, 집값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뭐 인플레이션 커버는 약간 상회하는 뭐 그런 정도 상승하는 그것도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정도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임차 비용도 마찬가지로 임차 비용이 계속 고정되어 있다. 그것도 좀 저는 사회가 활력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아닌가 싶어서 저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 비용도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정도가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너무 이 주택 가격하고 거주 비용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과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그 위험 요소,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 지금 탕춘대생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길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소문, 저는 이제 여기 밑으로는 많이 다녔는데, 여기는 처음이거든요. 이게 성벽인데요,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성벽인데요. 예, 네, 저기 이제 풍림 아파트고요. 아, 저쪽 아파트는 정말 북한산 자락길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있네. 예. 네. 조금 신경 쓰시더라면 완전 리조트 같은 역할을, 이런 분위기를 잘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겠지? 맞는 것 같지요? 그렇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걸 보면? 예. 아이고. 맞나? 길이 이상한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문이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로 되어 있는 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데.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길이 잘 됐는데. 하여간 주거 문제가 지나치게 막 금리에 영향을 받고 그런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예. 그것은 참 큰 잘못이다. 뭔가 문제가 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예. 여기가 지금 길은 맞는 것, 저쪽보다는 차라리 이쪽이 길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참. 과연 이게 길이 맞나? 저것도 이건 길이 아니네. 이렇게 내려갈 수 없죠. 저쪽, 저쪽이 길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올라가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좀 촬영은 중단하고요. 예, 이걸로 오프닝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명여대 위쪽인데 길을 찾지를 못하겠네요.